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멀티유즈 코킹편 진행을 맡게 된 일산 앞선 치과 김용진, 연수서울 치과 나기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 덴티스트 스튜디오 첫 번째 오픈하고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사실 이런 스튜디오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름은 왜 오아시스인지. 이게 인상에서 우리가 보물 같은 제품을 찾아서 그거를 여러 원장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사막에서 이렇게 발견하기 힘든 오아시스처럼. 그렇죠. 네, 그런 제품들이 덴티스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선생님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맡게 돼서 영광이고 잘생긴 나경 원장님과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제품 한번 살펴볼까요? 멀티유즈 코핑은 임프레션 캡 및 바이트 캡을 코핑 상단 부분에 선택적으로 체결하여 정밀 인상 및 바이트 채색을 할 수 있는 트랜스퍼 타입 코핑입니다. 케이스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오픈이 됩니다. 코핑 종류는 총 15가지로 직경 4.5, 5.5, 6.5, 레귤러, 와이드 사이즈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진지바 하이트는 2, 3, 4, 6, 8mm로 임플란트 식립 깊이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용 홀더는 바디와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고 숏과 롱 사이즈가 있습니다. 인상 체득 시에는 코핑 위에 임프레션 캡을 체결하고 바이트 체득 시에는 바이트 캡을 체결합니다. 바이트 캡은 숏과 롱 두 가지 사이즈로 바이트 체득 시 악간 간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캡 내면에는 단면이 3개가 있고 테이블의 뒤침 구조를 보고 코핑에 어떤 방향에 연결하면 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멀티유즈 코핑 전용 홀더를 코핑 상단에 끼우면 코핑이 고정된 상태로 픽스처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헥스와 헥스 방향을 잘 맞춘 뒤 스크류를 타이트닝 해줍니다. 코핑 체결 후 인상 체득 시에는 임프레션 캡을 연결해주고 바이트 체득 시에는 바이트 캡을 체결해줍니다. 한 손으로 코핑을 체결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구강 내로 코핑을 떨어뜨리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안전하게 체결 가능합니다. 코핑 분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홀더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제 구강 모델상에서 전용 홀더를 이용하여 멀티유즈 코핑을 픽스처와 체결해 보겠습니다. 35번 픽스처에는 직경 6.5, 진지바 하이트 2mm를 체결하고 36번 픽스처에는 직경 6.5, 진지바 하이트 3mm인 멀티유즈 코핑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코핑 상단에 임프캡을 체결합니다. 코핑 포스트부는 3mm로 전사양 모두 동일한 임프레션 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접치의 협설측과 평행한 단면을 기준으로 캡을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코핑 주변과 트레이에 인상재를 충분히 주입하고 인상 체득을 진행합니다. 코핑이 인상재에 완전히 묻히도록 주입하고 5분을 기다립니다. 인상재가 굳으면 트레이를 제거하고 인상체 안에 딸려 나온 임프레션 캡을 확인합니다. 악간 간격에 맞는 바이트 캡을 선택하여 체결합니다. 임프레션 캡도 바이트 캡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서 35번에 임프레션 캡을, 36번에는 바이트 캡을 사용하겠습니다. 대합치에는 바셀린을 충분히 바르고 브러쉬를 돌려가면서 바이트 캡 상단에 패턴 레진을 올려줍니다. 구강 내에서는 5분 정도 충분하게 경화시켜줍니다. 패턴 레진과 바이트 캡을 코핑에서 분리합니다. 인상 당일 정밀 바이트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상에 있는 멀티유즈 코핑을 분리합니다. 제거한 코핑과 랩 아날로그를 연결합니다. 코핑에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랩 아날로그와의 체결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상체 내 임프레션 캡의 삼각단면 구조를 확인하시고 코핑 및 랩 아날로그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인상체와 코핑, 랩 아날로그 결합체를 기공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멀티유즈 코핑인데요. 원장님, 멀티유즈 코핑이 어떤 제품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도 마찬가지고 자연적 보철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이제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내려면 구강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인상을 떠야 되겠고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교합의 형태를 이제 바이트라는 매개트를 통해서 기공소에 잘 전달을 해주어야 그 정보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정확한 최종 보철로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미싱 스팬이 좀 긴 케이스에서는 인상을 뜨고
임플란트 보초에 있어서 인상을 뜨고 또 바이트를 다시 한번 내원시켜서 바이트를 다시 한번 체득하는 과정으로 보통 우리가 인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의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렇게 탄생한 제품이 멀티스코핑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그냥 바이트 뜨면은 당연히 기공실에서 잘 맞겠지 생각을 했는데 교합기나 이런 거에는 턱관절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서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왜 안 맞을까 맨날 기공소 얘기하고 했는데 그 정보를 정확하게 주기 위했던 게 이게 바로 멀티유즈 코핑의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케이스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실제로 임상에 적용했었던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서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 그러니까 멀티유즈 코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떠서 나온 최종 보철물의 결과물이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했었던 임상과 바이트를 떠서 만들어진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하는 과정까지 한번 선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자예요, 원장님? 이분은 이제 멀티유즈 코핑을 이용해서 임상과 바이트를 이제 동시에 체득했었던 환자분인데 이제 보철 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사실은 지금 상하하게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챙겨져 있는데요. 수술을 동시에 했었던 케이스인데 10번째만 이제 좀 초기 고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 부위만 이제 보철 좀 나중에 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5, 6, 7번에 3개 임플란트가 챙겨져 있고 이제 4번 내 캔틀리버 달아서 포유닛에 불치라는 생각이고 3번도 이제 자연식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스팬이면 풀라치로 인상을 쭉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측의 바이트만으로는 마운팅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테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바이트 블럭을 이용해서 바이트를 잡는 한 번에 내원 과정과 어떤 바이트 블럭이 필요할 텐데 멀티유즈 코핑을 이용하면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심었다. 수술. 지금 자연치 프랩하는 과정 뭐 얼른 스킵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임플란트 인상을 뜨기 위해서는 이제 힐링을 제거하겠죠. 지금 보시면 5번은 이제 5.5mm 힐링이고요. 6번, 7번은 6.5 직경 힐링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이제 직경은 5.5의 노란색, 옐로우 컬러 코딩이 되는 5.5 직경에 제품을 쓰겠죠. 지금 좀 희미하게 됐는데 이제 4mm에 진지방 커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면이 EQ 진지방 정도 레벨로 오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인상 뜨고 나서의 결과물이 되게 깔끔하게 인상이 떠지는 것 같습니다. 짧은 드라이버 쓰셨네요. 네. 저는 이제 97분은 보통 이제 짧은 드라이버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팩스 잘 맞춰서 움직이지 않게 홀딩한 상태에서 저렇게 타이팅을 하면 코핑을 연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바이트를 먼저 체크하는 편인데요. 사실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저 5, 6, 7번 세 군데 다 우리가 캡을 연결해야 되겠지만 바이트는 사실 다 연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냥 이제 두 군데 정도만 연결을 해서 이제 대합체와의 클리어런스를 확인을 하고 닿는 부분이 있는 곳을 삭제를 합니다. 대합체의 거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mm짜리 얇은 바이트 캡을 연결해서 바이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이트 머티리얼 올려는 게 너무 매끈매끈한데 잘 안 붙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트 패턴을 올려도 네. 이제 다 경화시킨 다음에 떼냈을 때 캡과 패턴이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더 도움이 되겠고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캡 아래쪽 그냥 메카니컬 언더컷 아래로 패턴을 넘겨버려요. 그러면 거의 이제 분리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패턴을 다루는 방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적셔가면서 패턴 레진 위쪽에 올려놓고요. 저 아래 날개까지 밑에까지는 네, 이렇게 네, 아래쪽까지 넘겨놓으면 메카니컬 언더컨트 랩을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캡을 연결할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를 보면 매지랄 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까 뒤층이 매지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간격을 버코 링구알 쪽으로 다 길게 맞췄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겹쳐가지고 갈아내고 삭제되고 막 그래야 되면 번거롭잖아요. 지금 임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포넌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맞게 디자인해놨죠. 매지알 디지털 매지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연결해도 그 핵의 구조상 근심 아니면 원심의 그 협설액과 평행한 단면 하나 오게 됩니다. 그것들 잘 보고 인지하시고 하면 되겠고요. 이제 뭐 캡 주변으로 인상을 잘 주입해서 인상 뜨시면 되죠.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래서
인상재가 다 굳은 다음에 떼냈을 때 이제 임플레션 캡이 잘 픽업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픽업이 되어 있으면 되겠고 이제 아까 바이트도 다 떴으니까요. 이제 원래 연결했었던 코핑 제거하고 원래 끼고 계셨던 힐링 연결해드리면 이제 임상이 오늘의 임상 과정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픽업된 임플레션 캡에다가 우리가 구간 내 연결해서 코핑을 안날로그 연결해서 말 그대로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기존의 트랜스퍼 임플레션 트랜스퍼 동일하게, 동일하게. 네. 이제 픽업된 임플레션 캡에다가 트랜스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바이트 임플레션 코핑과 잠깐 얘기했지만 바이트 임플레션 코핑은 순수하게 이제 코핑이 인상재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재가 저 캡을 잘 홀딩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상재 조합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거든요. 좀 미지근한 조합으로 인상을 떠야 됩니다. 저게 진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세 개를 다 다른 거 썼는데 직원이랑 나랑 어디까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격이 큰 거는 구치부라 생각했는데 진지바이트가 3G였는지 4G였는지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그게 달라지면 이제 아날로그 위치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를 할 때는 거죠. 지금은 직원들이 옆에 적어요. 6번에 몇 미리 진지바이트 몇 직격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나중에 잘 떠고 나서 후회 안 합니다. 뭐 좋은 팁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인사를 떠서 보내면 이제 기공실에서는 마스터 모델 임플레션 캡에 트랜스퍼 된 코핑 가지고 마스터 모델 만들 것이고 거기에 이제 코핑 연결돼 있겠죠. 거기에 이제 바이트 캡 연결해서 마운팅해서 이제 최종 고철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고철물을 구간 내에 딜리버리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힐링 풀고 상권 자연시도 제거해서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트랜스퍼 지그가 오니까요. 코핑 구간 내 연결하는 것은 크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죠. 코핑 잘 연결하고 3번 먼저 마쳐서 3번도 잘 나왔고요. 다시 요 과정부터 다시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다들 비슷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컨택 확인하고요. 1차적으로 이게 첫 번째 찍어본 교합점이거든요. 아, 딱 맞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합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조절할 것이 아주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구치부 쪽에서 심사하게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조절할 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차타임이 엄청 줄겠다. 지금 이 케이스 세팅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멀티스코핑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 보통 그 정도 범위 내에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특별히 잘된 케이스는 아니고요. 보통 요 정도 수준 내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제가 SCRP 고철이잖아요. 네. SCRP 고철은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세팅 준비를 마치고 파이널 세멘트를 한 다음에 어버트먼 주변에 있는 잔존 세멘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풀었다가 제거하고 다시 끼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요즘엔 잘 생략하고 있어요. 아까 잘 보셨던 것처럼 제가 마진의 깊이를 그렇게 깊게 두지 않거든요. 6번, 7번 같은 경우는 거의 EQ 진저 레벨로 두고 5번도 그렇게 깊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멘 리테인의 보철인 것처럼 그냥 세팅된 상태에서 세멘을 제거해도 그렇게 잔존 세멘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좀 생략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교합 조정하기 전에 저는 파이널 토크를 주는 편이에요. 저도 원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네. 편하더라고요. 이런 답답했다 하고 네. 환자도 힘들고 간혹가다가 안 나오고 막 치는데 막 또 그게, 깨지고 또 패스 좋지 않으면 안 들어갈 때도 가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보니까요. 아 진짜 별로 오래 안 걸리네. 제가 한 대여섯 번 교합 조정하고 끝났거든요. 네. 이후의 과정은 세팅하는 과정이 뭐 통상적인 과정으로 진행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막 컨택만 확인하고 찍었었던 교합점이고 한 5, 6분? 한 6, 7분 걸렸을까요? 한 서너 번 정도 교합 조정하고 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설정한 교합점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 결과물이죠. 이게 마진의 위치가 이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거해서, 어번 제거해서 제거, 세면 제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픽처 레벨 인상, 트랜스퍼 인상이니까요. 뭐 인상의 에러도 거의 경험한 적 없고, 방금 임상 세팅 과정 보셨던 것처럼, 교합의 양상도 굉장히 리즈너블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제 가장 최애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멀티스코핑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오아시스 첫 번째 시간으로 멀티유즈 코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기원 원장님의 최애 아이템 그리고 나기원 원장님의 추천으로 저도 즐겨 사용하고 있는 멀티유즈 코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아시스의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